네, 여자 대학 일반부 400m 결승 경기를 끝마치고 돌아온 신현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포항시청에 입단한 400m 선수 신현진입니다. 네, 우리 신현진 선수 지금 막 경기 끝마치고 들어왔는데요.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아, 일단은 그 잘 뛰는 언니들이랑 떠가지고 되게 영광스럽고 뜻밖의 메달을 따게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네, 얼마 전 이제 실업 무대 데뷔전에서도 네,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.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이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요? 아직 2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워갈 건 너무 많고 또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차 하나씩 고쳐가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고등부 이제 경기들과 일반부 경기들 좀 다른 점이 체감이 되나요? 네, 완전 되고요. 이제 이 실업팀 와가지고 시합을 떠보니까 언니들이 이 마지막 후반에서도 진짜 다 같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번 시즌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목표는 작년 네 고등학교에서 제가 몸이 제일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걸 깨고서 그 기록들을 하나씩 깨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좋은 기록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요, 우리 감독님도 좋고 지금 감사한 분들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일단 포항시청 감독님하고 코치님께 일단 제일 감사드리고요. 제일 많은 그 지원을 해주시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일 감사드린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현진 선수 만나봤습니다.